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카 이재용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 보고 지난 2019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1, 2심 법원은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